Hello, Hertha fans. Ich bin Dong Jun Lee. (목소리) 네, 우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 이런 베를린이란 큰 클럽에 같이 계약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제가 이쪽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적 시장 막바지에서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고 가실래요?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을 끝나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대표팀에서 있다가 1차전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넘어와서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서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다시 베를린에 다시 오게 될 일정입니다.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자면, 저 같은 스타일의 유형은 스피드를 가지고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이제 오른쪽 윙을 선호하면서 많이 뛰기도 하고 공격적인 침투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더 팀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포지션은 오른쪽 윙 포워드를 거의 많이 봤었고, 그 포지션을 선호를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스트라이커를 봤었던 적도 있고, 공격 지역에서는 뭐 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특히 주로 주 포지션을 선호하는 포지션은 오른쪽 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은 분데스리가라는 리그가 세계적으로 정말 굉장히 유명한 리그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많이 챙겨봤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도 독일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몇 팀 클럽의 경기를 봤었다고,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분데스리가에 또 헤르타 베를린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일단 분데스리가에 있는 한국 선수의 정우영 선수라고 있는데, 그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정우영 선수랑 친한 관계인데, 네, 우영이한테도 얘기를 들었었고, 이 팀에 대해서 정말 좋은 클럽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경기장도 정말 좋은 팀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근데 이제 흥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팀 소집 때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또 이렇게 독일 무대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묻고 싶은 것도 많다고. 일단 제 삶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과 정말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정말 제게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매사 정말 좀 신중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매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